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올리고요. 자, 레벨업. 진로 행군자 작전 이동 범위 10%. 암살. 여길 때렸다가 이 공룡은 마지다문 뒤는 졌네. 병력이 없어요. 아, 로딩 빠르다. 임무 성공. 선장실 완성. 예. 네,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데 군주는 그다지 유용성이 없고. 레이즈 데드로 부모 하나 더 없고, 암살이 강습 한 번 더 실패. 행군인가요? 아, 캠프 도망가겠네. 그냥 지키고 있을 때는 수경이 낫죠? 익사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대 이동 속도? 아니, 괜찮아요. 제가 보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거 높이는 건데, 제 거는 괜찮아요. 미래. 포위하자. 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자. 예방 까면 되는 거잖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레이지 데드 계속 뽑고. 와, 레이지 데드 엄청 많은데? 잠시만. 한 세트 됐어. 와, 사기. 사기야. 그래도 이게 머르드 챔피언 때문에 그런가? 아, 다 보병밖에 없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싸워봅시다. 예. 동맹군대 있고. 부머를 잘 쓰고 보병을 잘 쓰면 세 개나 있으니까 빵빵빵 잘 터트리면, 로또가 터지면 초과 무승부. 2번. 사격 각이 안 나오니까 보자. 비세드 마개.
제가 나폴레옹 토탈로에서 쓰던 진영으로. 빰빰빰빰빰. 기병이 없어서 다행이다. 터져 터져. 터졌나요? 와. 빨라 쟤는. 싹 가서 뻥. 야, 우리도 맞았다. 쓰기가 힘들어. 영만 잡으면 끝. 오케이, 좋았네요. 승리. 큰 피해 없이 잡았다. 자폭 때문에. 자폭이 좋다. 네, 66, 37, 91.
여기도 초토화. 주문이 새겨진 방패 얻었네요. 점검. 영원한 복무의 저주. 군복무를 영원히 하는 거죠. 턴 시작될 때마다 50% 확률 충성도 감소. 충성도 감소하지 않은 공지 올려주는 거.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쓰자. 영구 복무야, 니들은. 북한도 아니고. 오케이. 수리해야겠죠? 지구라트도 몰록한 신의 모노리스 먹기 전에는 좀안 좋은데, 요거 이두개두 2레벨 올린 다음에 여기는 공질 건물로 올립시다. 당분간은 반란군 나오면 때려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공질 올리는 거. 우리가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뱀파이어 그 오염이 퍼지기 전까지는 공질이 좀 낫습니다. 퍼지면은 공질 관리가 되는데 아직 안 퍼져서. 사상자 총화속도. 스게끼 이게 마지막이죠? 임무 등장. 쓰게끼 파괴. 그 미개한 야만인들을 격퇴하여 시키긴 했지만 남아있는 놈들까지 전부 죽여 우한 후한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13위로 올라갔어. 현상금 랭킹이. 아, 이거 불어 터진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그죠? 다음 턴에 공격하자. 유령함대. 해적 망자의 안식처 건물을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도시 건물인 것 같아요. 얘라도 써야겠네. 모노리스. 아, 우리 이런 애들은 그냥 잡죠. 근데 공룡은 약하더라고. 공룡한테는 우리가 약해. 보병이 우리가 약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다음에 공룡을 패야 되는데. 내 얼굴을 어디다 놔야지.
이따가 우리도 공룡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건물이 잘안 올라가더라고. 그게 단점이에요. 건물 올리는데도 인구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길이 하나인가요? 잘안 보이네. 요게 길 하나죠. 여기를 십자포화로 딱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딱 맞고, 빰빰빰. 아, 이거 얼굴 어디다 놔야 되지? 주민 세워진 방패. 오, 와드 세이브. 돌격! 아군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군이 피가 확 줄었어요. 싸먹어, 싸먹어. 몸빵이 약하다. 아, 좀비들. 피가 많이 깎여나가, 그쵸? 포럼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예, 쌍검은 너무 몸이 약해요. 포럼이라도 들어야 될것 같아. 그나마. 쌍검은 거의 쓸 수가 없는 수준이고. 노약품 300원.
아, 무기다. 신속의 검. 나 법사인데. 경험 획득. 초토하고 약탈지 수입. 마슬란의 수수께끼. 스객이 끝났죠, 야만인들. 진영 파괴돼. 오케이. 아, 여기까지는 좀 스무스한데, 아, 이게 다음이 문제야. 인구 3까지. 3까지 채워서. 포는 아직 하나 있으니까요. 이걸 올립시다. 괴물테크로 가서. 지금 괴물 중에 좀 쓸만한 거는, 갑주가 장착되어 있는 애들. 프로미디언. 프롬미디언 수가 좀 적은데 9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장갑이 있으니까 조금 버텨줄 수 있을 거야. 프롬미디언으로 좀 버티고 공중은 아니 안될것 같아. 공중은 아니지 않나요? 공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어디다 놓을까요? 공중은 좀 아닌 것 같아. 전 공중을 잘안 씁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멀잖아. 멀죠, 그쵸? 아, 쓸만한 게 없어. 심연의 경비원까지가 너무 멀어. 심연의 경비원까지는 돼야지 저기 도마뱀이랑 싸울 것 같은데 너무 멀단 말이야. 다음에 해서 요까지 요걸 하자. 3까지 모아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건물 만드는데도 이게 들어가요. 인구 과잉이. 원래는 인구 과잉 이것만 올리면 나머지는 쭉쭉 올라가는데, 인구 과잉이 들어가가지고, 건물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테크가 좀 좋게 안 나와요. 보물이, 마슬란 수께끼 어딨죠? 어, 맨 끝이에요? 아유, 씨, 언제 가, 저까지? 뭐야? 너무 먼데? 발란인가? 행운의 부족, 사격 저항. 아, 공룡은 사기라니까. 저 해봤지만. 사기예요. 괴물들이 한 세트가 나온다. 괴물이 이만큼 나온다고. 두둑한 이득. 뭔가 보입니다. 적들이 야영지를 발견했는데 생명의 징후는 전혀 없이 시체밖에 없습니다. 아, 포수 망령을 생성하거나 몽골 귀신을 생성하거나 탄덕의 달인으로 흑색 화약을 꾸준히 공급하여 화력 전선을 유지하는 애가 있고, 몽골 귀신으로 가자. 몽골 귀신도 영웅인데, 얘는 암살할 수 있고. 근접용인가? 어우, 얘는 입이, 어우, 야. 못생겼다. 예, 네, 근접용. 저는 금전용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반란군.
여기 떴네요. 야, 왜 그게 그렇게 가? 이렇게 와야지. 아, 얘도 이상해. 돌아가더라고. 야, 걷는 게 혐오스럽다잉. 꿈에 나온다잉. 피전 플래커의 목걸이 패시브. 좀비 사수보다는 얘가 좀더 낫죠. 덩치가 쓸만할까? 저주받은 팔라딘. 근접 방어, 동상 공격. 어딨어요? 쭉 내려가서. 영웅 능력 하나 쓰라고 했거든요. 보물찾기. 안 되네. 80, 40. 오케이. 당분간은 대국을 거슬리지 말아야겠는데요. 당분간 좀 있죠. 때릴 때가 마땅히 없습니다. 여기 해안가 한번 가볼까? 여기 누구 있네? 스캐빈저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해안가를 돌면서, 해안가에 우리 그 기지를 만들자. 뉴 월드 콜로니와 불가침 조약. 뉴 월드 콜로니. 불가침. 300원. 원하는 게 맞네요. 800원. 아네 씨. 아네 씨. 여기를 가보자. 지금 여기 갈 만한 데가 해안가들.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 안 돼, 안 돼. 지금 뽑을 수 있는데, 가득 차서 그렇죠? 좀 날린 다음에, 뽑고 건물도 지금 못 지죠. 아예 전속력으로 가서 지나갈까? 못 지나가네. 유령함대 사원? 아래 사원이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 공룡이고, 아, 여기 사원, 독사. 얘들은 뭐지? 세비지옥 구구나. 세비지옥. 세비지옥 정도.